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CJTV 이성기 기자입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2경부 서울 세종, 거기에 대한 공청회가 오송 읍사무소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욱 총장님 모시고요.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이 늦은 시간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제2경부가 이게 네. 지금 원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제2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초광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고속도로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2경부 고속도로는 애초에 2007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정부입니다. 노무현 네. 정부에서 열린 우리당 정부에서 행정수도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돼서 세종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를 확장을 해서 일단 써라. 그다음에 이제 고속철도 5송 분기역을 행정도시 관문역으로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결정이 됐고요. 그 후에 후속으로 기획이 돼서 중부고속도로가 너무 이제 정체가 심하고 경부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고속도로의 정체는 이제 화물 물류 차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해서 물류고속도로를 만들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경부와 중부로 나눠지는 남이분기에 양갈래를 이제 세 갈래로 만드는 고속도로로 해서 양쪽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계획된 게 제2경부 아우토반 스마트 물류고속도로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이제 이욱 총장님 페이스북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이제 알 수가 예. 있죠. 예. 근데 이게 원한 대로 이게 안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말기 2007년 12월에 건설교통연구원에 네. 정부 산하기관이죠. 거기다 용역을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로 연결을 저 용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2경부라는 거는 애초에 부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다가 이제 남이분기에 갈라지는 부분 네. 거기까지를 경부고속도로로 보고 거기에 이제 거기까지를 이경부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고 2000 이제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2008년 8월 7일 2008년 8월 7일에 용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경제는 물류가 생명이니까 물류를 좀 스피드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우토반 스마트 고속도로라고 명칭을 그때 이제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충청권에는 우리 충북에는 제2경부 물류고속도로 남이분기, 그리고 충남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라고 해서 세종에서 이제 저쪽에 평택 쪽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물류고속도로를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결정을 해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군가가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2005년에 이제 6월 30일 날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그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철도는 오송 분기역. 도로는 우선 중부고속도로를 확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확장을 해라 해서 예비 타당성, 적격성까지 통과해서 예산까지 이미 확보가 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제2경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2경부를 하게 되면은 물류가 그쪽으로 다 빠지니까 중부고속도로 확장 안 해도 넓어지는 거 아니냐, 소통이 잘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충청권에서 갑자기 변수가 생겨요. 세종시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2경부 고속도로를 서울 세종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 세종시로 이름 연결하려고, 자체를. 서울 세종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아,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내일 청주 시민이라면, 충청북촌이라면, 왜그 공청회에 꼭 관심을 갖고 이거를 저지해야 되는지 좀
이 부분에 우리 충북도민들이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음해라고 그럴까요? 음해 작전이라고 그럴까요? 뭐 우리를 속이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사기극이 들어 있는데 이게 안성에서 천안을 거쳐서 세종으로 노선 변경을 갑자기 세종시의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이해찬, 지금 민주당 당대표죠. 당대표시죠? 네. 이 양반이 민주당 당대표, 집권당의 당대표라면 국가 전체를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세종시에 올인을 해가지고, 남해고속도로, 물류고속도로, 초강력 경제권, 북한 개성을 거쳐서 평양에 거쳐서 신의주 중국 단동까지 가야 되는 물류고속도로라고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 국토부가 발표를 한 이런 고속도로를 갖다가 갑자기 부산권의 물류를 싹둑 잘라버리고 안성에서 천안에 그 생태습지가 있어요. 황금박쥐도 나오고 뭐 거기 굉장한 거 휴양 천안에 아주 소문난 휴양단지인데 거기를 관통해서 세종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하겠다 해서 이제 안성 세종간 고속도로라고 명칭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처음에는 4조 5천억에서 5조 4천억, 6조 7천억, 크네요. 7조 5천억, 그러더니 이번에 8조 1천억.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심각한 게. 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GS건설 민자고속도로로 안성 세종간 이렇게 이제 민자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나 그러니까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해서 2017년에. 그럼 2017년에 국가 재정으로 전환이 되면 대한민국에는 도로공사라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새로 해서 예타를 해서 적격성 해서 예산이 8조 10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4조 1000억이 됐든 적절한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2007년 12월에 이미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해찬 의원께서 또 세종시의 이춘희 시장께서 뭐 이제 그런 데 관심들을 갖고 방향을 이제 조정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07년 12월에 건설교통연구원이라는 데서 용역을 했을 때 남이분기로 제2경부로 해야 된다라고 용역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B씨가 남이분기로 서울에서 남이분기로 연결하는 거는 1점, B씨 1.4가 나왔습니다. 1.4가.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적절하냐라는 답한단 기준이 있어요. 답한단 기준이 있는데, 네. 그 답한단 기준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68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천안 세종으로, 아, 안성에서 세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노선은 안성에서 세종 구간이 B씨가 0.4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낮게 낮은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꺼내지 마예요. 왜냐면, 그 천안 구간이 생태습지, 황금박쥐 나오고 이러는 생태습지라고 그랬잖아요. 주민들도 아주 거칠게 거우, 천안에서 반응을 목숨 걸고 그거 저지한다고 그러죠. 천안 주민들은 네네. 그 바람에 도로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다가 설명회 3번, 공청회 3번, 6번이 전체가 다 천안, 세종, 청주 6군데가 전부 무산이 됐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죠. 그런데 이번 3월 5일 날 갑자기 오송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용역을 영향평가를 해서 가져왔고 또 천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도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한게 들통이 났고 그래서 이제 오송 설명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시청에 우리 담당 부서 담당자하고 도로공사 담당자를 마주놓고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시청 회의실에서 우리 충청도와 청주시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전부 있다, 이 도로 분야에. 그렇죠.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설명회를 다시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받아주겠다,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헤어졌는데, 시청에서 설명회 빨리 하자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이게 엉터리로 조작을 해서 하는 거는 설명회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4월 29일 월요일 날 공청회로 하겠다. 갑자기 바꾼 건가요? 바꾼 게 아니라 설명회라는 걸 제껴버린 거죠. 아, 그냥 그러니까 건너뛰고? 절차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벌써 사기극이 이제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진 거죠. 야, 그거 해치워버려. 이런 식이죠. 나한 스타트업 빨리. 말로. 야, 그거 하나 못 해치워? 해치워. 그 춘북의 그놈들 뭐 알아? 해치워.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충북 쪽에서, 우리 통합청주시 쪽에서 이런 음해에 의한 조작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정부 기관에서는 전부 청주 남이분기로 연결해서 동서로 연결해서 당진영덕간도로와 연결하고 세종시로 들어가서 공주로 연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 물류를 통영, 세종, 서울로 수직으로 연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KDI 용역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세종시 동쪽으로 연결해라. 세종시에는 2차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세종시 안에 고속도로가 안 된다. 더 이제 키울 거니까. 아니 이제 뭐 이제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의 활용도 설계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 외측에서 해라. 그러면 세종시의 동쪽이면 경부고속도로고요. 세종시 외측이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로 연결해서 세종을 거쳐서 공주까지 연결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연구원에도 지금 마냥 똑같이 성남, 청원, 옛날에는 청원이었어요. 2007년엔 청원, 세종, 공주 이렇게 가라고 돼 있고요. 그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이렇게 나왔고, 2009년 2월에 KDI에서 용역한 내용에도 총평에, 총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종시 동쪽, 세종시 외측에서 하고, 서울과 세종과 통영을 놓고 일직선 수직으로, 남북 수직축으로 하라. 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도 세종시에 정부청사 앞으로 연결하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 국민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대로 알려져야 되는데, 이말 한마디도 전달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정부 청사로 연결하겠다. 그러고, 행정신문 복합도시를 추진할 때, 제가 청주 쪽에서 사무처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사수. 그리고 행정수도 수정 반대. 저지. 그러한 일에 제가 이제 올인을 해서, 사실은 세종시에서는 저희들한테 큰 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줬더니 부용료까지 내줬잖아요. 그쵸, 떠줬죠. 그랬더니 우리 청주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세종시로 뺏어가겠다, 말도 안 되는 KTX 5속역을 가져가겠다 해놓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대한민국을 분열을 시키고 있죠. 호남 정치를 동원을 해갖고 뭐 자기 편을 들어라 해갖고 뭐 새우축을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법이라는 게 있고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법규가 있는 겁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예산 집행에 따르는 적절한 타당성, 적격성을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하나하나가 전부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이상한 일은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어필하는 기관도 없고 공무원도 없고 부서도 없고 하다못해 언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현상이 벌어져 왔습니다. 언론조차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3월 5일 날 잘못된 설명회를 바로잡아서 다시 하자, 전문가들하고 하자 라고 하니까 전문가들하고 하면 지잖아요. 당연히. 사기치는 거니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밀어붙여서 4월 29일 날은 아마 단단히 준비하고 밀어붙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그들하고 싸워서 여태껏 7번째까지 저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4월 29일 날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테러를 당할 것 같다는 느낌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통과시켜라라고 하니까 저한테 해코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패치님들 또 하나 청주 시민, 충북 도민 저를 아시는 분들은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오송읍사무소에서 이 공청회가 마지막 공청회가 될 겁니다. 그 공청회를 강제로 얘들이 통과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냥 노선이 안성, 세종 노선이 확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예산을 쓰려면, 도로를 만들려면, SOC, 기간산업이라는 거는 먼저 그 도로가 나가야 될 땅을 봐야 됩니다. 지형 지물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를, 도시를 통과하는 건지, 산을, 임야를 통과하는 건지, 터널을 뚫어야 되는지, 강을 몇 개를 건너야 되는지, 이런 조사가 돼야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고, 그런 조사 과정에서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야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안처럼 생태습지 이런 데를 막 치고 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는 피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물류고속도로라고 그랬으니까 물류하고 연결이 어떻게 신속하게 가장 빨리 돼서 유라시아를 육상으로 달리는 물류고속도로를 청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 거냐? 또 어떻게 해야 동해안과 서해안 물류가 청주를 통해서 물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전부 조사하는 게 이미 타당성 조사예요. 그렇게 해서 기초예산이 나와요. 그걸 갖다 기재부에 올리면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타당하냐, 이 예산이 타당하냐?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예산을 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그렇게 그 절차를 다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포기라는 거를 충북이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돼 있었던 이미 거니까. 다 짜여져 네. 뭔가 그런데 KDI 연구 용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 세종이라는 고속도로에다가 서명을 하고 합의를 하는 순간 중부고속도로에서 남이분기 또 경부고속도로도 정체가 되니까 천안에서 남이분기까지 그다음 남이분기로 이제 많이 몰리니까 남이분기에서 그저 통영으로 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비룡 제2시까지 세 군데를 확장하는 거가 거의가 예타부터 적격성까지 거의가 다 확정이 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2경부고속도로를 하나를 만들어서 아우토반 스마트 물류고속도로로 하면 아주 스피드하게 물류가 이동이 되니까 고속도로 정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러면 고속도로 확장하는 거는 차후에 가서 이거의 활용도를 보고 나서 차후에 환경영향 평가 재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목숨을 걸고 계시잖아요. 그랬으면 서울 세종 하라고 사인을 안 했으면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거부터 할 거야. 그쵸. 아,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재경부해. 라고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재경부. 재경부는 BC가 1.4. 근데 안성에서 천안으로 나가는 데는 생태습지를 거쳐서 BC가 0.4.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를 그 구간을 죽기 살기로 해서 영남권으로 연결되는 영남, 울산, 포항, 부산, 통영, 구미, 대전, 대구, 아주 구미, 대구, 김천, 얼마나 많은 물류가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물류를 소통시키려고 그러는 거를 정부청사, 정문 앞에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말이 안 되죠. 이거 속꼭장난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청주시민, 충북도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물류, 이 고속도로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의 위상과 충청북도의 위상이 바뀌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의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지금 거리에 KTX 응. 세종역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린 걸 보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여러 정당들이 전부 현수막을 걸면서 참여를 해서 이걸 저지를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공청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알려 드릴게요. 우리 충북도민이 이시종 지사님까지 앞장서서 KTX 세종역 저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KTX 세종역 5송으로 지금 수서 평택 5송으로 오는 걸로 돼 있고요. 뭐 지하 40m라고도 돼 있고 뭐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꼼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건데 그 아, 꼼수가 그거를 내일 공개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일 저희들이 공개하고 저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충북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인구가 세종시로 왕창 빨대 현상에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충북, 살기 좋은 통합 청주시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충북의 지방정치, 국회정치, 지방자치 단체, 특히 평생 공무원을 하시는 충북도 공무원, 청주시 공무원, 단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일에 관심 갖고 내일 오송분기역 공청회 절대 불가를 외쳐주시고 오송읍사무소에 오셔서 큰 소리로 도로공사를 국토부를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저지를 시켜야만 됩니다. 내일 오송읍사무소에서 뵐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청주시민, 충북도민 여러분, 내일 오송 읍사무소 오전 10시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욱 총장님께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